정광훈 같은 극우 보수적 성향의 그 종교인들은 네. 사회가 평화롭고 쉽게 하면 좌파 우파가 사이좋게 지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설 자리가 없죠. 격렬하게 이념적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하고 막 서북 청년단 같은 게 나와서 테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5.18, 4.3, 뭐, 촛불항쟁, 이런 건 아주 뭐, 정광훈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표리부동하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인사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광주에 대해서는 아주 신념을 갖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학자 출신이라고 뭐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5.16은 4.19를 계승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질 않나. 뭐 5.18에 있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말은 허위 사실이고 4.4은 폭동이다. 뭐 이제 그냥 한국의 극우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저는 학자의 탈을 쓴 권력의 시니어가 된 어영학자, 뭐 그런 지칭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영학자라고 봐야 되겠고, 또이 김광동 같은 이 한국의 극우 보수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이 그 사람들은? 정신병적 극우죠. 이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왜곡은 잘안 합니다. 실제적인 팩트는 인정하고 거기 기초에서 자기 주장을 좀 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 정신병적 극우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야말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의 극우 세력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정신병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정신병적이다. 네, 일본의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역사를 인정을 안 하고 뒤집잖아요. 자꾸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합리적인 보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원래 출발부터 합리성을 띤 한국의 어떤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공 돌격대 정치인들로서 키워졌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사실은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정신병적 극우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김광동 같은 사람이겠죠.